이것도 좀 세요, 좀. 이거보다 좀 더 약하게 살살 닦으시면 그리고 천천히 닦으시면 돼요. 네. 하고 또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. 네. 네, 그런 식으로 네. 지금처럼 색이 그럼 이게 은은하게 들어가면서 지가 또 밑색을 녹여요, 신나가. 아, 네,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신나가 녹이면 색깔이 막 울긋불긋하게 나오거든요. 이게. 어, 진짜 맛있겠다. 어. 맛있어, 맛있어. 전부 다 녹아버리니까. 이게 또 집에서 보면 색깔이 또 틀려져요. 너무 많이 틀린다고? 네, 밑색이 올라오니까. 영어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너무 묽다 싶으시면 다시 오렌지 좀 타가지고 그러시면 돼요. 비행기나 탱크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색감도 풍부해져요. 특히 비행기는 접착제 흘리셨다. 어? 얘는 이따가 앞뒤 색깔 맞춰주시면 돼요.